안녕하세요, 울산댁입니다. 오늘은 어른아이 다 좋아하는 달달하고 바삭바삭한 고구마 튀김 맛있게 튀겨볼게요. 고구마는 중간 크기보다 조금 큽니다. 두 개 깨끗이 씻어서 껍질 벗겨서 준비했습니다. 고구마 쓸 때에 식감 있게 조금 도톰하게 썰어주는 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보들보들한 게 맛있습니다. 약 0.5cm 정도로 썰어줍니다. 고구마 두 개 썰었는데 양이 제법 많습니다. 썰어놓은 고구마 위생봉투에 담아서 튀김가루 수북히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반죽물 만들어줍니다. 튀김가루 1컵 하고요. 전분가루 2큰술, 물은 1컵 안되게 0.7컵입니다. 계란 1개, 치자 우린물 1큰술인데요. 치자 2개를 잘라서 물 조금 넣고 우렸습니다. 1큰술만 넣어줍니다. 설탕 1큰술, 소금 2꼬집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. 일반 가정에 있는 사과그릇 몇 개 넣어줍니다. 반죽물이 차면 튀김이 바삭한 거는 다 아실 겁니다. 기름 온도는 반죽물이 조금 묻은 집게를 넣어보고 이렇게 바르르 끓어오르면 된 겁니다. 가루 묻힌 고구마 반죽물 입혀서 튀겼습니다. 반죽물에 설탕 1큰술이 들어가서 약간 달달한 맛도 내주고요. 소금 조금 들어간 것이 감칠맛을 더 내줘서 달달하고 바삭바삭한 고구마 튀김 정말 맛있습니다. 오늘 한 이 방법대로 꼭 해서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. 명절 잘 보내시고요.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